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뭘로 이루어졌을까? 물질은 그렇죠. 뭘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살면서 늘 하는 것 같아요. 늘 하세요? 네. 늘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예. 지난번에 너무 피곤해갖고 이렇게 졸면서 우리 뭘로 이루어졌죠? 이상한 거 주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과학 영재신데요. 그럼요. 말 그대로. 이런 생각 아무나 안 하거든요. 본질에 대한 탐구를 언제나 하십니다. 예. 김상욱의 양자공부라는 책에 요시가 실려 있을 거예요. 퀀텀 소네트가. 읽으면서 참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정말 표현하기 힘든 어떤 양자역학의 속성들을 되게 잘 녹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네, 그 시를요? 네. 시에 대한 해설? 야, 우리 수능 공부하는 느낌이 좀 착합니다. 재밌어요. 감정 화자의 생각을 화자의 의도와 표현한 것이 다른 것은?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보면 맨 위에 원자는 우로 지나갔을까? 안 보면 양쪽으로 지나간다네 라는 말은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원자라고 하는 존재들, 그만큼 작은 애들, 사실 뭐 원자도 사실 굉장히 작지만 뭐 더 작은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을요. 아주 좁은 공간, 좁은 틈 사이에 발사를 하면 그 틈을 통과해서 그 틈을 지나서 나가요. 네. 근데 뭐 그 좁은 틈을요. 두 개를 만들잖아요. 네.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원자를 쏴요. 그러면 어쨌든 두 개의 틈 사이에 원자는 한쪽을 따라서 나간 다음에 뒤에 어딘가에 가겠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떤데요? 양자역학에서는요. 얘를 쏘잖아요. 네. 그러면 요 두 개의 게이트를 네. 이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를 쏘았는데. 한 마리. 원자 하나가. 그게 네. 경우의 수 때문인가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두 개 다 통과했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이제 핵심을 파악한 겁니다. 사실. 네. 경우의 수라는 말이 참 되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건데. 핵심, 그래요? 핵심인 예, 건데. 아주 핵심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지적인데 사실은. 나 대단한데? 그럼. 우리는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니까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리얼리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실제성이라고 해요. 과학에서. 네. 실제로 뭔가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아랑님께서 눈을 감아요. 네. 그럼 제가 존재한다는 걸 아랑님은 알죠. 알죠. 그렇죠. 보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거 우리는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양자학학의 세계에서의 존재들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두 개의 슬릿을 원자를 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벌써 여기서부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껍데기 안에 뭔가 입자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것이 양자역학의 가장 기묘한 성질이에요. 양자역학에서 뭔가를 입자를 쐈다라고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행위의 속성 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내가 공을 던졌다라고 하면 공의 외관이 있고 공의 속도가 있고 네. 공의 색깔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로 하나의 그 공이라고 하는 존재로 그냥 하나가 실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양자역학에서는요. 그런 뭐 생김새나 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 있고요. 그 분리돼 있는 정보들이 그냥 공간상에서 일정한 확률로 어떻게 될지만 나타내는 것. 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럼 공이 공이 아닌 거예요? 공이 공이 아닌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공으로서의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 색깔도 있고 네. 공의 모양도 있고 공의 속도도 있고 다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다 합치면 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을 발사해서 뭔가 공이 이제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할 때 공들이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모양을 가지고 이 속도를 가지고 저 문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양자역학.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문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공의 껍데기가 발견되기도 하고 껍데기는 네. 여기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공의 속도가 막 발견이 되고 반대쪽 네. 문에서는 네.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 하면 떠올리면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양자역학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다 분리가 돼서 양쪽으로 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해라는 표현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예, 그냥 예, 예. 그러니까 파이만 얘기한 보다. 예. 파이만 얘기한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맥락은 바로 이거예요. 네. 저는 맨날 이제 대중강연으로 양자역학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요. 좀 죄짓는 느낌 들어요. 왜요? 아니 이게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왜냐면 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양자역학의 세계를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이 양자역학 하시는 분들이 그 양자역학 다루시고 양자역학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편한 것이 사실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정보우주 이론이 또 여기에서 하나 또 재밌는 키포인트예요. 정보우주 이론. 예. 네. 그건 또 다른 건가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매트릭스라고 해볼게요.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네, 봤어요. 와, 매트릭스를 보면 깜짝이야. 근데 어디 아프신 줄 알았어. 아니, 연기가 제 연기가 이 정도입니까? 연기하는 걸 보고 아프다고.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주인공 이제 앤더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본인이 약을 먹기 전까지는 그 세계가 진짜 세계인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세계가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스러운 세계다 라고 믿고 살고 있는데 강력하게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씩 상상으로 해볼 수는 있어요. 뭐 장자도 그랬죠. 예, 장자가 그러니까 나비 꿈을 같은. 꾸는지 예. 장자가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상상 철학의 영역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양자역학이 정말 기묘하고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상 우리 생각에랑 좀 반하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네. 매트릭스처럼 네. 뭔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디자인되어 있고 네.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디자인되어 있는 정보를 습득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의 한 일부라면 우리가 네. 아이템을 열 때 그 아이템이 뭔지 아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게임할 때 게임 안에 여러 가지 게임을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다마고치도 안 해보셨나요? 저 얼마 전에 어몽어스 네. 하면서 밤샜는데요. 뭐 어몽어스 그거 뭔지 몰라. 그때 게임하실 때 어떤 캐릭터셨나요? 색깔 민트색이요. 아 민트색이요? 네. 민트색의 캐릭터가 존재하나요 실제? 아니요 존재 안 하죠. 민트색 캐릭터를 운영하고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수학으로 되어 있어요. 코딩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본질은 수학이랑 코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코딩을 프로세싱 하기 전까지는 아. 우리가 회로에 가동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의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네. 우리의 우주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코딩이나 수학이나 어떤 공식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때는 우리가 프로세싱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럼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고양이는 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죠. 그 누가 만든 코드입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까지는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는 얘기해 주지는 않고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논문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이제 중첩적으로 쌓이고 우리가 게임 캐릭터군요. 아닙니다. 게임 캐릭터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 게임 캐릭터 맞지. 그냥 주의해야 돼요.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사실 NPC들이 여기 있네. 네. 얼마 전에 영화 또 재밌는 거 프리가이라고 또 게임 세계 안에서 그 영화 주인공이 AI거든요. 근데 자기가 진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세상 안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세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 우리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 정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굳이 이상한 일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 방법. 오늘 제가 흡수하려고 스펀지밥 색깔로 옷을 양자역학이 어렵긴 어려웠나 보다. 예. 원래 이런 분이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아. 너무 너무 흥미롭고 네, 실제로 재밌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같이 우리의 사고를 따라오면서 양자역학이 또 어떤 건지 살짝 또 맛보기로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맛보기였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 그 증거니까요. 네. 자 그럼 저희 또 활기차게 인사를 할까요? 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상향치는 그 날까지 과장차 파이팅! 파이팅!